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제1기 원내대표 선거를 위한 당선인 총회를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호 1번 김태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2017년 정권 교체에 이어 2020년 압도적 과반 의석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제 제대로 일 한번 해봐라 이렇게 기회를 주셨고 우리는 그 성원에 보답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기한 지역구의 주권자들에게 국민인복, 국가이익과 국민 행복을 약속해 주셨듯이 오직 국민만 보고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과 창의성을 발휘한 것이 당의 혁신이고 대선 승리의 길입니다. 또한 과감한 정책과 확실한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이미 저희 당에 설치되어서 활동 중인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회와 투트랙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에 기반한 강력한 당정청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투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63표 중 기호 1번 김태년 후보 82표, 기호 2번 전해철 후보 72표, 기호 3번 정성호 후보 9표, 무효표는 없습니다. 당규 제4호 당직 선출 규정 제68조에 의거하여 기호 1번 김태년 후보가 82표를 득표하여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 득표하였기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성원, 우리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 최선을 다해 일을 하겠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전해철, 정성호 두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기간 동안 두 분께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의 발전을 위해 두 분의 귀한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당을 위해 이해찬 대표님의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몇 달 남긴 했습니다마는 안정과 통합의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반드시 또 의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우상호 의원식 홍영표 이인영 네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선배 원내대표님들의 성과를 잘 이어나가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기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를 맡게 되어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해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을 하나로 모으고 당정청의 역량을 위기 극복에 집중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은 원내대표가 직접 챙기면서 속도를 내겠습니다. 경제를 지키고 일자리를 지켜내서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부족한 점 많은 저에게 이렇게 일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만나서 소통하겠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 모든 힘을 쏟아 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선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